오늘 이제 두 번째로 송년회 밤을 개최하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것들 전부 다 떨쳐버리고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모임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공백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전화기보기로 지금 아마 우리가 또 80 넘어서까지 우리 얼굴을 볼수 있는 3년간이라는 여유를 갖다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동안 접근을 했던 우리 모임이지만 앞으로는 다음에 우리 차기 이상간이 구성이 되면 더욱더 알차게 아마 이끌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성황을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그때 좀 얼굴만 내고 참석해 주시고 즐겁게 이게 오셨다 가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이제 얼마나 많이 살지는 모르지만 자주 얼굴 보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하는 게 우리 이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거든요. 다음 또 모임 때도 많은 모임 상황을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한 50분이 참석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아마 더 많이 참석할 거로 이게 기대가 됩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요. 참고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동기는 29분이고 부부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46분이 참석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46대째 모임입니다. 45대 이재수 회장님께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내가 빌려드릴 겁니다. 잠시 나오시죠.